장공 25년 621쪽입니다. 자, 경 25년 춘, 그러니까 장공 25년 봄, 진후가 사여숙내빙이라. 그러니까 사자가 아니라 원래 시, 사신으로 보낼 시자니까 여숙을 사신으로 보내서 빙예를 하였다 그랬는데, 여숙은 진나라 경이고 여는 시라. 그죠? 숙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이기 때문에 자 시를 붙이고 자로서 표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 하오월 여름 5월 개축일에 진우 삭 졸리라. 진나라 군주인 삭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좌시 아참 위후 네 위후 무전 저는 없고 바로 위나라 해공을 얘기합니다. 해공이고 서명이라 이름을 썼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름으로 저쪽에서 이제 부고를 해준 거겠죠. 16년에 다시 말해서 장공 16년에 바로 이 위나라의 내대부와 그다음에 맹우 유라 유 땅에서 맹사하였다. 그러니까 맹사했으니까 지금 이 군주가 죽었을 때는 이와 같이 기록을 꼭 하게 되고 그리고 맹세하고 또 부고도 했고 그다음에 6월 신미일에 신밀 삭 초하루가 됩니다. 6월 신밀이 초하루인데 이날 일류식지라. 그다음에 해가 자 먹음이 있었다 하니까 예, 일식하였다라는 거죠. 초하루 일식이 있었고 자 이런 경우에는 고용 생우사라 북을 두드리면서 그죠? 북을 치면서 바로 사직에서 희생을 썼다 하니까 사직에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했습니다. 고우라고 하는 것은 벌고라 그래서 이제 북을 두드린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북을 두드리면서 사직에서 제사를 지냈다. 용생이 제사라. 그러니까 희생을 써서 사직에 제사를 지낸 것이라. 전례의 왈. 자, 이런 경우는 비상한 일이기 때문에 늘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거기 때문에 해가 일식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음기운에 의해서 양기운이 먹히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직단에서 제사를 지낸다 그랬습니다. 그 소를 보면은 정의의 왈 상서 소고편에 이르기를 상서 소고 제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용사우 교예 그러니까 교제를 지내는데 희생을 용사가 아니라 용생 희생을 지내는 희생으로서 하는데 우이 그저 소두 마리로 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용 아니 용생우 교예 우이라 하니 여차지류라 이와 같은 종류라 언용생자는 여기서 지금 생을 썼다 희생을 썼다라고 한 것은 계용지제라 바로 다 이것을 써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라 지차용생이 제사예라 그래서 이로써 희생을 써서 사직에 제사 지내는 것을 알수 있느니라. 국가의 제사에는 기본적으로 소를 쓰죠. 그 다음에 고지 소용이니 북을 두드려서 썼으니 필시 벌지 벌리 가견이라. 반드시 이것을 쳐서 그 다음에 그 다시 아니 가만 있어 보자. 소용 필시 벌지하니 반드시 이렇게 했으니 북을 두드렸으니 반드시 자 이거 북을 두드린 것이니 벌리 가견이라 그러니까 북을 두드리는 위치를 가히 알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불온 벌고라 그래서 뭐 굳이 뭐 두드린다라는 것은 당연히 북을 두드리는 것이 되고 일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북을 두드렸다라고는 말하지 않는 것이라 아, 생 불언용즉 희생을 만약에 쓰지 아니했다라고 말한다면은 생무소신이 바로 희생을 베풀 바가 없으니 희생이라는 걸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니까 어문부족코로 그래서 그냥 만약에 그 고용 북만 두드렸다라고 하면은 이제 희생을 어디다 둘 데가 없으니까 지금 이 문장 구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 부족고로 문장에서 조금 부족함으로 그래서 그냥 생에다 용생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서 얘기했다 이 소리죠. 전에서 일컫기를 정월 초하루에 그 다음에
아, 숨길 특자죠. 글자가 갑자기 헷갈리네. 특자. 숨길 닉, 참. 닉자로 읽어야죠. 닉. 아, 정월초하루에 이익. 자, 정월초하루에 익 미작하고, 그러니까 음기운을 숨겨서 일으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만, 그러니까 월이 달이 밥을 저 일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양기운으로만 가지고 예, 해가 먹힘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니 어시에 호용패우사하고 그래서 이에 예, 그 뭐냐 패백을 사직에 패백을 쓰고 그 다음에 벌고조라 그 다음에 저 조정에서 뭐냐면은 북을 쳤느니라 정월은 위주유월예라 여기서 정월이라라고 하는 것은 주나라의 지금 6월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6월이니 잠깐만 지금 624쪽에 624쪽에 보면 저는 전에서 보면은 전에 지금 있는 얘기죠 유정월지 사기니 바로 그 숨길릭자 익미작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때 정월이다 그러면은 지금 앞에서 지금 6월달이었었죠 아 지금 6월 신미일 초하루에 그 앞에 621쪽에요 6월 신미일 초하루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때 주나라의 6월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 주나라의 6월이니까 주나라의 6월이면은 하나라 역법으로 표현할 때는 4월이 되겠죠. 음력 4월이 되고 이때 정월 개념으로 표현한 것은 자 우리가 1, 2, 3이 봄이 되고 그다음에 4, 5, 6이 여름이 되니까 여름의 첫 시작달이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정월 개념으로 저 이제 그 전에서 표현을 했는데요. 그 정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나라의 6월을 이름이니 차 경에 수서 6월하고 이 경에는 모름지기 6월이라고만 썼고 그 다음에 두시에는 장력으로서 장력 두시에 두해가 바로 장력에 교지하니 이것을 바로 잡았으니 차시 10월이라 그러니까 6월이 아니라 이것은 7월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원래 6월이다 그러면 하나라에 지금 4월이 되고 참 보면은 7월 용고하니 그러니까 7월일 경우에는 북을 쓰는데 비상월예라 일반적인 달이 아니라 그럼 7월이다 그러면 5월에 해당되겠죠. 음력 5월이 되고 중하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비상한 경우라 그래서 고당호 조하고 그래서 북두드리는 것을 바로 조정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서 차고산 마땅한데 여기서는 지금 사직에서 북을 두드렸으니 이것은 비기처야라 그래서 그곳이 아닌 것이라 평상적으로 정상적으로 하면은 굳이 기록을 안 하는데 지금 고용우 생우 사라 그러니까 희생을 쓰고 그 다음에 사직에서 또 북을 두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지금 경의 기록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이것은 그 떳떳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식의 문제가 일식이 떳떳한 것이 아니라 일식은 늘 있는 것이 되고 물론 이제 그 비상한 경우이긴 하지만은 원래 어디냐면은 조정에서 북을 두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희생은 하고 조정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그렇지 않고 왜냐하면 조정에서 하면서 이거는 지금 음기가 양기운을 침범한 것이기 때문에 대신들은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라 이런 뜻인데 지금 여기를 사당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당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비상하다. 그래서 이거를 기록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사당에서 했으니 비기처야라. 바로 그곳이 아닌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를테면 사당에서는, 사당은 사. 이때 사는, 저기 뭐죠? 사직이죠. 사직. 사직에서는 응당, 용패하고 패백을 쓰는 것이고, 사용생이니. 그런데 지금 사직에서 희생을 썼으니, 비소용야라 이렇게 된 겁니다. 써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 그랬죠. 일거이 유 삼질 고로 기진이라 한꺼번에 한 번을 들었는데 지금 하나의 사건에
세 가지 실수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록해서 공자가 기록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세 가지 실수가 뭔가요? 지금 사당에서는 희생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사당이란다. 저희 사직에서는 지금 패백을 올려야 되는데, 패백이 아니고, 뭐예요? 희생을 썼다. 이렇게 돼서 저기 사당이 되는 거죠. 사당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북을 두드려야 되는 거고, 그죠? 북은 어디서 두드려야 된다? 조정에서, 조정 마당에서 두드려야 되는데, 지금 사직에서 또 두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세 가지죠. 북 두드리는 거, 그 다음에 생, 사, 요세 가지죠. 그러니까 희생도 쓰지 말고 패백을 써야 되는데 이것이 되고 또 하나, 아까 뭐 사당에서 사당 하나 하고 희생 쓰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애초에 지금 이거 몇 월이냐면은 6월, 7월이 되는 거죠. 7월이 돼야 되는데 지금 6월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세 가지를 실수하였으므로 기롱하느라고 이것을 그죠? 기롱하느라고 공자가 기롱한 뜻으로 해서 썼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위정자들이 때 하나도 정확하게 모르고 이게 비상인지 일상적인 건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얘도 전혀 맞지도 않고 그래서 공자가 있는 그대로를 여기다 기록했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백희가 귀우기라 백희가 기나라로 돌아갔다 그랬죠. 원래 이제 기나라로 시집 갔던 여자인데 그 기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용국이 된 기나라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죠. 무전이라 전에는 없고 불서 영녀라 그죠. 그 여자를 맞이했다라고 쓰지 않았으니 그 역자 미라 그 백희를 맞이하는 사람이 신분이 낮았기 때문에 쓰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노나라에 잠깐 왔는데 기나라로 지금 돌아가는데 아무개 기나라로 돌아갔는데 기나라에서 온 노나라로 돌아온 게 기나라로 돌아갔다 할 거예요. 기나라로 돌아갔다. 지난번 노나라에 왔다가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 기나라에서 돌아갔다 기나라로 돌아갔다. 자기 이제 본래 남편의 나라인데 남편도 도망갔고 그죠? 그다음에 기나라는 지금 제 나라의 부용국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추, 대수라. 그죠? 가을에 지금 대수가 됐으니까 3일 이상 계속 비가 올 경우에 이렇게 기록한다 그랬죠. 큰물 졌다라는 뜻이고, 고용 생우 사하고 우문이라. 이거 어디냐면 또 사직에다가 희생을 쓰면서 북을 두드렸고 또저 문에서도 했다 이렇게 했는데, 문은 국문이라, 나라의 문이라 그랬죠. 원래가 이제 7월 달이다, 아니, 가을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한나라 역법으로 가을이다 보통 7월, 그죠? 4, 5, 6인데 6월이 있고 7, 8, 9가 음력인데 음력 7월에 그러니까 이제 가을 초에 비가 3이 계속 오면은 이제 보통 한 7일 이상 오면은 그때 한나라 역법으로 표현하자면 여기가 이제 5월이 되고 여기가 5미, 미월이 되고 그다음에 신 그 다음에 6월이 되는데요. 한나라 역법으로 표현할 때는 지금 이때 7월에 해당되고, 그 주나라 역법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5월, 4, 5, 여기가 6월이 3월 되고, 되는데, 어쨌든 가을에, 그, 비가 계속 오면은, 인데 지금 이게 며칠, 대수 3일 이상이 되고, 어쨌든 사직에서 하고, 문에서 이렇게 했다는데, 문은 나라의 문이 되고, 그러니까 나라의 그 남문 뭐 이렇게 해서 정문에 해당될 것이고 전례 또한 이것도 비상이라 일상적인 것은 아니라 그저 떳떳한 것은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의해 보면은 제법에 이르기를 천자 입 칠사하고 천자는 칠사에 그저 칠사에 서고 재우는 오사를 세우고 그러니까 칠사를 세우고 오사 재우는 오사를 세우니 기문 그 문은 다 뭐냐면은 나라 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라의 문에다 이제 제사를 지낸다라는 건데요. 그 지참은역 국문이라. 그래서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것 또한 국문이 되느니라. 국문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도성의 성문을 얘기하는 거죠. 성문이라. 전에서 이것을 일컫기를 천재유패하고, 그죠? 전에 본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은 패백을 쓰는 것이지, 무생이라, 그죠? 희생을 쓰는 것은 아니니라.
왜냐면 홍수나 가뭄이다 그러면 이건 민생의 문제도 크잖아요. 그죠? 그런데 백성들이 힘들게 키우는 이거 소나 이런 걸 쓰는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다른 패백을 쓰는 것이고, 비일월지 생이면 불고라. 그리고 1월에 재앙이 아니면은 북을 두드리지 아니하는데, 지금 1월, 그런데 아니, 즉 고여생 이사 계실이라. 그런데 지금 자 1월에 재앙도 아닌데도 지금 비가 온 거니까, 그런데 북을 두드렸죠. 그리고 사직에는 뭐예요? 희생을 쓰지 않고 패백을 쓰는데 또 희생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 일은 다 실수라. 그러므로 기롱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장공 후반기로 내려가면서 조금씩 그 정치가 좀이 나태해지는 느낌이죠. 정치가 초기에는 좀 잘하는 듯 싶었더니 계속 좋지 못한 일 일어나는데 또 거기에 맞는 예도 취하지도 않았고 전부 다 비례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 보면 공자우 여진이라 노나라의 공자인 우가 진나라로 갔다 했고 역시 전에는 좌고명의 해석은 없습니다. 보면은 보 여숙지 빙이라 그죠? 앞에서 지금 진나라의 여숙이 빙례를 왔었죠? 그래서 진나라 여숙의 빙례에 대한 보답이라 그랬네요. 저 노출조빙에 개서여하니 그죠? 저 노나라가 그 다음에 조회를 가거나 빙례를 나갈 때에는 다 여기서 갔다라고 해서 여 갔다라고 해서 여를 갈려짜죠? 갔다라고 쓰느니라. 불과 피국 필성기 예라. 그다음에 저 나라가 꼭그 예를 그 다한 그 결과는 아니니라. 그러므로 불칭 조빙이라. 그래서 꼭 조회하고 빙례하였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갔다라고만 이렇게 썼다라는 말이니 춘추지 상례라. 이것이 춘추의 일반적인 것이라. 춘추 시대의 일상적인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숙이 와서 빙례를 했고 노나라가 또 나가서 조빙을 하는데 이것을 여라고 쓰는 까닭은 저 나라들이 반드시 그 예를 다 이룬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도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예를 다 갖춰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여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춘추 시대 때 그렇게 해서 엄밀하게 엄숙하게 예를 그대로 다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춘추 시대 때 그냥 일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공자우는 장공지 모제이니 장공의 어머니의 그 형제인데 아우인데 칭공자는 그런데 공자라고 칭한 것은 사책지 통언이라 자 사관의 책에서 사관이 책을 기록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말하는 것이라 자 모제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아우라고 하는 것은 지 친이니 매우 가까운 친척이니까 이어 타신하고 그래서 다른 신하와는 다르고 기상살례적 그리고 또그 서로 간에 죽이고 해친다면은 칭제이 표 시의하니 만약에 이제 서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면은 반드시 그때는 아우라라고 일컬으면서 의리를 나타낸 것이니 다시 말해서 어떻게 아우가 감히 형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의리를 나타냈으니 지어 가오지 사에 좋은 일에 이르러서 형제 돈독하고 그죠? 형제가 돈독한 것이니 비례 소흥이라 꼭 예로서 일으킨 바는 아니니라. 지금 진나라에서 빙례를 온 거에 대해서 그냥 공자가 그죠? 이 장공의 이렇게 하면 어머니의 형제가 되면 어떻게 외삼촌이 되겠죠? 외삼촌이 아 내가 갔다 오마 그랬으니까 이런 돈독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는 그 예로서 법례로서 삼는 것은 아니니라. 그냥 그 존독한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는 겁니다. 혹칭제, 혹칭공자에 어떤 경우는 아우라칭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공자라고 칭했는데 인구 사지문야라 전부 다가 옛 사관의 글로 인한 것이라 그러니까 공자가 여기다 그대로 이렇게 쓴 것은
옛날에 그 책에 사관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공자 역시 그걸 받아서 쓴 것이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모제예, 제 선공 17년이라 그랬으니까 그 어머니의 그 형제, 그러니까 뭐 외삼촌의 그 예는 나중에 선공 17년 편에 가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예에 나오는 내용은 요 내용은 앞에서 나왔던 내용인가요? 실력. 아, 방금 읽었던 고구에 대한 참 소입니다. 그에 대한 소. 방금 읽은 소에 보면은 고 정의의 왈 노출조빙에 그 노나라가 조예나 빙예를 나갈 때 다유제도 도복자는 잠깐만 도복자는 그 대부분이 도도어 대부분이 도어 다유제 도복이니 대부분이 도를 회복하는 것에 있으니 도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로서 답방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가령 득도 피국이에요. 그 만약에 저 나라에 이르르면은 상부지 수지 부라 그죠? 일찍이 그저 나라에 이르렀을 때 일찍이 그 나라가 수 받았는지 아닌지 그래서 이 예를 받았는지 아닌지는 그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대부분이 그냥 노나라에서 볼때 그냥 갔다 그 나라에서 제대로 예로서 받았는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개서여라 갔다라 여라는 말을 썼다 이겁니다. 여라고 하는 것은 왕야라 가는 것이라 그랬죠. 직언 왕피이니 그죠. 다만 그냥 답례로 아까 도복이니까 도를 회복하는데 노나라는 그래도 주나라의 예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누가 그러죠. 아, 아직 우리 지난 시간에 안 읽었나요? 장공 때 보면은 이제 그제 나라에서 치려고 하는데 아 이거 아직 안 됩니다. 노나라에는 주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 쳐서는 안 됩니다. 그 쉽게 무너질 나라 아닙니다라고 이제 한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노나라는 그래도 춘추시대 때 다른 나라들이 와서 우리나라한테 빙의했다 그러면은 노나라는 꼭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와 같이 도를 가서 답방을 하는 거죠. 답방을 하는 것은 바로 도를 회복하는 데 있는 것인데 그런데 저 나라에 도착을 하고 나서 그 나라가 그냥 그 답례를 예로서 제대로 받았는지 예를 갖춰서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전부다가 여라고 썼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래서 왕 저쪽에 갔다라는 말을 했을 뿐이고 불과 피국 필성 기례라 이거죠. 저 나라가 꼭그 예를 이루었는지를 그죠? 이루었는지 결과하지 못함으로 이루었는지를 뭐아 이루었는가는 그 결과하지 못했으므로 그래서 불칭 조빙이라 조빙을 갔다라고 이렇게 해서 칭하지는 않고 않았으니 위 춘추지 상례라 이것이 춘추의 그냥 일반적인 것이라 이미 도가 많이 떨어졌다 얘기입니다. 예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더라라는 내용이죠. 자, 희공 28년에 공조우 왕소하니 자, 노나라의 그 군주인 희공이 바로 천자가 계신 곳에 천자가 계신 도읍지에 가서 조회를 하였는데 조흘내서니 조회를 하고 기록했는데 그죠? 조회를 하고 기록했는데 조회를 했다라고 해서 기록했으니 이것이 이제 그쓴 것이라 그러니까 조우왕소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즉 칭위조라 그래서 그 바로 조회했다라고 해서 조우왕소라고 하는 이거죠. 이 조회는 기록해야 하니 조흘 그죠. 조회는 기록해야 하니 이것이 바로 쓴 것이고 그래서 조회했다라는 말이고 여기서는 공자우는 장공지 모제야니 그죠. 장공의 모제인데 장세칭 공자라 그래서 장공에 대해서 장공의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공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공자가 된다라고 일컬은 것이라. 그러니까 장공에 대해서 보면은 공자 그러면 원래
군주의 지금 아들이어야 되는데 장공을 생각해서 장공 때문에 그냥 공자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뭐 장공의 아들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면 그 앞에 환공의 아들이라 이것도 아니고 어머니의 그 모제니까 모제가 되니까 그냥 장공에 대해서 장공 때문에 그래서 공자라라는 말을 썼고 그다음에 소공 원년편을 보면은 진나라 공자가 진 애공 모제야라 진나라 공자가 진나라 애공의 모제를 그죠? 자기 그 애공의 모제를 불렀다라고 하였는데 애 세칭 공자라 그래서 그 애공에 대해서 그죠? 애공에 대해서 애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때 이제 공자라라고 이렇게 일컫은 것이다 했고요. 그러므로 해지 칭 공자자 그래서 그 이른바 그 해석하는데 바로 공자라고 칭한 것은 바로 사책지 통원예라 사책에 그러니까 사관들이 책에서 그냥 꼭 누구 군주의 그 공의 아들이 아니더라도 그 어머니의 형제간에 대해서 공자라고 쓰는 것은 사관이 책을 쓰는데 통상적으로 이르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성례의 왈, 서재, 부득 칭재하니 서재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재라고 일컫지 않는데 모재 득칙 공자라 그런데 어머니의 형제에 대해서는 바로 공자라고 일컫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예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진백지 재그 침이죠. 침미 적 진여하니 진여숙 잠깐만 보자. 진나라 백의 아우인 침이 진나라에 갔고 적진 진나라에 갔고 그다음에 여숙 숙제월 태공자 필기라 하니 잠깐만 보자. 진백의 아우인 침이 제가 지금 점은 진여에다가 찍었는데 진여에게 갔고 이게 지금 가만히 있어보자 몇 년도라고 이걸 안 써놨구나. 진여 일단 봅시다. 그 진백의 아우인 침이 진녀에게 갔고 여기서 여까지 끊으세요. 진녀에게 갔고 그다음에 제숙이 말하기를 제숙이 왈 진공자 필귀라 진공자는 틀림없이 돌아갈 것이라라고 했으니 이 공자라고 하는 것은 또한 국지상언이니 나라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니 득양통지 증야라. 그래서 두루 양쪽으로 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음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진백지체, 진백지의 진백의 아우다라고 할 때도 역시 진공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진녀한테 갔는데 숙제라고 하는 사람이 진백의 아우인 침이 진녀에게 갔을 때그 숙제가 진공자는 틀림없이 돌아갈 것이다라고 했을 때이 진공자가 진백의 아우를 지금 진공자라라고 표현했는데 진백의 아우뿐만이 아니라 아까 지금 모제일 경우도 공자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이때 공자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나라에서 통상적으로 그냥 쓰이는 말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조금 신분이 높은 군주하고 뭔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흔히들 일반적으로 공자라라고 하는 말로 쓴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래서 양쪽으로 통하는 것, 양투로 통한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 시연 공자 모제 득 통원지 의예라. 그래서 여기서 공자라고 하는 것은 자, 어머니의 형제이니, 그죠? 공자는 모제이니, 그래서 통하는, 그죠? 두루두루 통한다는 그 말이라. 그죠? 통하는 말로서 말을 뜻하는 것이라. 성례에 또 말하기를 형이 해즉, 형님인데도 바로 아우를 해쳤다면은 칭 제이 장 형제하고 그럴 때는 형인데도 아우를 해쳤다 그러면은 그 아우를 아우라 일컬으면서 바로
바로 오히려 형의 죄를 드러낸 것이고, 제우해형 즉 아우인데 또 형을 해쳤다라면 그때는 아우를 제거하고, 그죠? 아우라는 말을 빼버려서 이거는 아우의 아우를 재신, 죄 재신, 아우의 몸을 죄준 것이라. 아우에게 죄를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잘못한 사람의 그 호칭은 빼버리고, 빼버림으로 인해서 그뺀 사람에 대한 그 죄를 묻는 것이구니, 묻는 것이라. 통론기의하니, 그 대체로 그저 두루두루 그 뜻을 가지고 그 뭐냐 통론 쭉그그 의리 의미 의리를 가지고 쭉그 이걸 논한 것이니, 형제이인 교상살례에 강유곡직하고, 그러니까 형제인 두 사람이, 그죠? 형제인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살해할 때, 서로 간에 살해함에 각각이 그것을 곡직하게, 그죠? 다시 말해서 그올 곡직을, 각각이 곡직이 있으니, 곡직이다 그러면은 곡이다 그러면 굽음이 되고, 직이다 그러면은 고듬이 되니까 옳고 그름이다 이겁니다.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죽였다, 서로 해쳤다 그러면 틀림없이 어느 한쪽에 잘못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어느 한쪽은 잘못되고 어느 한쪽은 자 옳고 그름이 있을 것이니, 그래서 만약에 존재 즉 만약에 아우를 보존한다면, 아우라고 여기다 썼다면은 아우를 보존하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아우는 잘못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형곡, 형이 잘못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 시연기 상살해 즉, 그래서 만약 여기서 지금 그 살해 서로를 살해했다라고 말한다면은, 그러니까 그 서로 살해한 것을 말한다면 말하는데, 칭제이 시의해라. 그래서 아우를 일컫고, 그래서 아까 이제 서로 죽인다고 하면 안쪽은 아까 아우를 보존하고 형을 그 형의 곡이라고 그랬어요. 형의 잘못을 보여준 것이라 그랬으니까 실제 기록은 뭘 쓴다? 아우를 드러내고, 형은 지금 숨기는 거죠. 형은 드러내지 아니하면서, 그래서 그 형이 잘못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의리를 나타내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형이 의롭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성례에 보면은 제가 형이라 그랬나요? 지금 아우라 그랬나요? 아우가 의롭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아우를 그대로 여기다 썼을 경우에요. 제가 지금 형이란 것 같아가지고. 그다음에 약부조빙맹회에 또 이르기를, 성례에 보면 또 무슨 얘기를 뒀느냐면은, 무릇 조회하고 빙례하고 맹서하고 회담하는 것은 가호지 사니, 다 좋은 일들이죠. 자, 아름답고 좋은 일들이니, 찬의 형제지 돈독이니, 이런 경우에는 형제간의 돈독함이니, 굳이 이런 경우는 비의례지 소흥이라. 굳이 의례, 의로운 그런 예로서 일으킬 것은 아니니라. 이건 당연히 이래야 되니까, 그죠? 형제간에는 당연히 우애가 있어야 되고 하니까 굳이 그거는 예로 일으킬 것은 아니니라. 그러므로 인구사지 책하고, 그래서 인하여 옛날 그저 사관에 그대로 책으로, 책이 쓴 대로 이렇게 했고, 아까 이제 공자 누가 어디로 갔다 이 표현이니까, 안 그러면 혹칭 제약하나 또는 혹칭 공자라, 그래서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아우라고 칭하거나 그냥 공자라고 일컬을 뿐이니라. 이를테면 이제 그 천토의 회맹 같은 경우, 천토의 맹세 같은 경우는, 천토는 진문공이 한 거죠. 진문공이 천토의 맹세 같은 경우는 숭무불칭제니, 숭무가 다시 말해서 진문공의 아마 아우인가 보죠. 근데 숭무에 대해서 아우라라고 일컫지 아니했으니 차키의예라, 바로 그러한 뜻이니라. 그러니까 맹세 같은 경우는 좋은 일이니까 굳이 뭐 형제간이다 이렇다 얘기할 필요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살펴보건대 그경 환공 3년에, 그죠? 저 앞에서 나왔던 환공 3년 경을 보면은, 제후 시기 제년 내빙하고, 제후가 그 아우인 연을 사신으로 보내어서 빙례케 하였고, 그 다음에 14년에 보면 정백 시기 제어 내맹하고,
이거는 지금 환공 14년이 되겠죠? 정백이 그 아우인 어를 사신으로 보내어서 맹세케 하였고, 그 다음에 성공 10년 편을 보면은 위후의 아우인 흑 배가 바로 솔사 침정하고, 그러니까 위후의 아우인 흑 배가 군사를 이끌고 정나라를 침범하였고 하였으니 피 계칭제라. 저이세 가지 사례인가요? 전부 다가 다 아우라라고 일컬었느니라.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그 개우 같은 경우는 그다음 저 여기가 아니라 개우, 그다음에 개우가 병칭 공자하고 지금 개우 지금 민공 이게 민공 원년편에 나오는데요. 민공 원년편 아직 안 공부 안한 쪽입니다. 민공 원년편을 보면은 개우가 우가 이름인데 진나라가 개우가 진나라가 불러 개우에 대해서 진나라가 부를 때 아울러 공자라고 했으니 민공 원년편 잠깐만요. 민공 원년 개우 계자 저기 667쪽 한번 보실래요? 667쪽에 보면은 민공 원년에 맨 끝에 줄 계자 내 귀라 이렇게 표현했죠? 계자가 와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계자는 밑에 공자 우에 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원년에 계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이제 서해 가면은 아니 전해 가면은 나올 텐데요. 그때 어쨌든 개우가 진나라가 이제 부를 때 그때 이제 공자라고 이렇게 불렀다 이 소리입니다. 공자라고 일컬었으니 다시 624쪽입니다. 구무포표미니 다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뭐 칭찬하거나 폄하하거나 하는 것은 없으니 소칭부동이니 그래서 칭하는 바가 어쨌든 같지 아니하니 어떤 경우는 뭐 이제 그 서로 살해하거나 했을 때는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는 이제 폄하하는 내용이고 그 누구 아우다 형이다 이렇게 해서 적시를 해두면은 오히려 그쪽이 옳다라고 했으니 어쨌든 칭하는 바가 다 같지는 않으니 지시사문지 이니 이것은 다 사관이 쓴그 글이 다른 것을 알수 있으니 불리의례라 이걸 가지고 의례로 삼아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중리 무소견의라. 중리께서 특별히 이에 대해서 무슨 뭐 의리를 나타낸 바는 없느니라. 그러므로 잉구사이라. 다만 옛날 그 사관이 쓴그 글에 의거할 뿐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조금 더 전에 들어가서 깊이 본다면은요. 25년 춘 봄에 진여 숙이 내빙하니 이렇게 됐죠. 아까 이제 쓴 거죠. 여는 씨요, 숙은 자 이름이라 그랬죠. 그다음에 빙하니 비로소 결진호예라. 비로소 진나라와 우호조약을 맺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지 고로 불명이라 아름답게 여겼으므로 참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름을 쓰지 않고 아까 제가 이름이라 그랬나요? 자가 되죠. 숙이 자죠. 자가 그래서 진여숙이라 그래서 이제 씨하고 자를 쓴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개우는 상노하니 그죠? 개우가 그래서 이제 답방 갔다 그랬죠. 아까 경에서 그래서 개우가 상노 노나라를 도왔으므로 저 노나라를 도왔으므로 노나라를 도왔고 원중은 진나라를 도왔으니 도왔으니 이인 유구라 두 사람은 다 그다음에 오랜 또옛 친구라 고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숙 내빙하고 여숙이 와서 빙례를 하였고 개우가 동역 보빙하니 그죠? 개우가 겨울에 또한 답방
답방을 하였으니 그저 답례로 그저 빙례에 보답하였으니 가호하니 그저 그래서 아름다우니 가호접비라 서로 아름답게 서로 아름다움으로 서로가 만난 것이라 그저 접비 갖추어서 그 접비라 경이자위가하니 경을 자로서 자라는 아까 숙이 자가 된다 그랬죠. 자로서 아름답게 여겼으니 칭명기상례라. 아니야 잠깐만. 그래서 해공이고 여시진 여숙인데 여는 시요. 숙은 자라 맞죠. 다시 돌아가서 개우는 자로서 아름답게 여겼으니 그냥 만약에 그렇다 이제 자를 아니고 자를 쓰지 않고 만약에 이름을 일컬었다면 이거죠. 이름을 일컬는 것은 그 일상적인 것이라 오히려 떳떳한 것인데 오히려 일반적인 일인데 특별히 자를 일컬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해서 빙례를 온 것을 아름답게 가상하게 여겨서 그죠? 가상하게 여겼다 이런 뜻이겠죠. 그다음에 여름 6월 신미일 초하루에 일류식지하니 고용생후 사는 비상례라. 이거는 떳떳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인데요. 비상이니 그저 떳떳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비상이라라고 하는 건 비상이라. 아, 이거는 고지월 비상일 경우에는 자, 그 고지월이니 북을 두드리는 때 아니 비상고지니 비상고지 비상의 고지하니 이렇게 되죠. 비상의 고지하니 이거 일상적인 아닌 경우에는 저희 북을 치는 건데 북을 치는 건데 북을 치는 달인데 그게 북을 치는 곳 때인데 장력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러니까 두 해가 이 장력으로 장력을 쭉 만들었다고 그랬죠. 춘추 장력을 만들고 왜냐하면 보니까 날짜들이 좀 어긋나니까 그래서 쭉 이제 두 해가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비교해서 미루어 보건대 이날 지금 신미일이라 그랬는데 신미일은 실제로 따져봤더니 7월 초하루더라 이거예요. 7월 초하루더라. 그래서 7월 초라니 치운 실소라.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비었냐면은 치운 윤달을 두어야 되는데 그죠? 윤달을 두어야 되는데 윤달을 깜빡하고 지금 빼먹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그러므로 치월 그저 착이라 그래서 달에 지금 착안된 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가가 이게 치운을 해야 되는데 못할 경우는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백성들 농사 때도 어그러지고 이게 하여튼 두루두루 지금 나라가 조금 혼란스럽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유정월지 사계 그죠? 유정월지 삭이라야 사기에서 요 오직 정월의 사기여야 그 다음에 익미작이라 그죠? 그래서 은미하게 해서 그 일으키지 아니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까 이제 정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지사월 하나라의 역법으로 표현할 때는 바로 이제 그 계절이 시작되는 첫 달, 그죠? 이것을 정월이라라고도 지금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통상적으로 정월이다 그러면 한 해의 시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춘추에서 보면은 한 계절이 시작하는 달도 정월이라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 그러면 하나라의 사월이라 그러면은 주나라의 역법으로는 두 달이 저 빠르니까 그래서 6월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위정량지 월에 그래서 정량의 달에 하나라의 4월이다 그러면 정량의 달이니까 여기죠. 4월이 되고 순양이니까 그죠? 그래서 정양의 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량의 달이고 그런데 금서 6월이 전운 유자 명차월은 비정월, 비정양월야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그런데 정양월지 월인데 이제 여기서 6월이라고 썼고 그죠? 경에서는 지금 6월, 경이 6월이라고 썼고 그래서 전에서도 일단은 6월이라 써놓고 그리고 전에 또 이르기를 오직 그죠? 유라고 한 것은 유정월지 사기니 유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달이
정양월의 달이 아니라라고 한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음기를 바로 이제 닉이니까 그저 음기를 숨겨놓은 것이라 이 뜻입니다. 음기를 숨겨놨다. 음기를 숨겨놓은 것이라. 오직 정월 초하루까지 정월일 경우에, 그러니까 첫 달일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일요식지하니 일식이 있었으니 어시호용패우 사하고 벌고우 조라. 바로 이제 바로 잡아놓은 거죠. 두해가 아니 참 좌씨가 그럼 이런 경우에 이에 바로 호용패우 사. 사직에 바로 패백을 쓰고 사직에는 패백으로서 하고 그 다음에 조정에서 바로 북을 두드리는 것이니라 두드려야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일식이라라고 하는 것은 책력상 항상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책력의 떳떳함이라. 그러나 그 일식이 언제 일어나느냐면은 식어 정양지 월인즉 특히도 1년 가운데 특히 저 4월 바로 이거죠. 순수환 양인데 지금 요 달에 처음에 지금 음기운이 침범했다 그러면은 이건 좀 비상한 경우가 되겠죠? 비상한 경우인데 그래서 이제 비상한 경우인데 그런데 그래서 재우들이 그래서 재우 용패우 사하고 그래서 사직에 패백을 쓰고 그다음에 청구어 상공하고 그래서 저 상공에게 그저 청하여서 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벌고우 조하고 그래서 어디냐면 조정에서 북을 두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퇴위 자책이 명음하여 명음하여 불의 침량하고 그래서 그리고 물러가서 스스로를 꾸짖으면서 자 음을 밝혀서 그죠 음으로 하여금 그죠 음이 양을 마땅히 침범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것을 밝혔으니 그래서 물러가서 스스로 꾸짖으면서 그다음에 음불의 침양 그죠 음은 마땅히 양을 침범해야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밝히고 그다음에 신불의 엄군하여 이시되이라 그리고 신하는 응당 마땅히 임금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이 대의를 밝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정량의 월에 그러니까 4월 달에 한나라 역법으로 4월 달에 만약에 일식이 일어날 경우는 이건 이제 비상의 경우로 보고 그래서 재우들 같은 경우는 사직에서 뭐냐면 패백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청하면 저 상공들에게 이것 좀 어떻게 좀 구하도록 청하라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래서 조정에서 북을 치고 그리고 물러가서 자책을 하면서 아 이거 내가 뭐 잘못했구나 왜냐면 하늘에 지금 양기운인데 온통 양기운인데 음이 침범했다 그러면은 군주는 양이요 신하는 음이 되겠죠 그러면은 음인 신하가 군주를 침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연에 이거를 예방하려고 조정에서 북을 두드리면서 신하들에게 스스로 혹시라도 군주를 희롱하거나 이렇게 능멸하는 그런 게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경계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군주는 들어가면서 혹시 음이 양을 침범하지 아니한가 아니했는가를 침범해서는 아니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그리고 신하는 신불의 엄군하여 그죠? 신하는 의당 군주를 가려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밝혀서 이로써 시대의라 그저 대의를 보여주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 가운데 아주 특별한 현상일 경우는 혹여라도 사람들도 그러하지 아니할까를 미리 경계 삼아서 이러한 의식을 행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언제 때냐면은 저때만 정양월일 때에만 그다음. 그러니까 이제 아까 하유월이니까 유월일 경우는 이게 좀그 잘못됐다라는 거죠.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기롱한다라는 말을 썼고 그다음에 소를 다시 한번 보면은요. 차급 문 15년과 여기와 그리고 또 문공 15년과 그다음에 소공 17년에
개서 유월 삭하니 다 유월 초하루라고 썼고 유월 초하루에 일요식지라 그죠? 이 일식이 일어났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소공 17년 전을 보면은 칭 뭐라고 했느냐면은 축사 청소용 폐하니 그죠? 이 축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축문을 이렇게 읽는 축사가 바로 패백을 쓰는 발을 청하였으니 패백을 쓸 것을 청하였고 그래서 소자 허지라 그죠? 소자가 이것을 허하였으니 허하였고 그다음에 평자 어지왈 그랬더니 평자 어지가 말하기를 그만두어라라고 했고 그만두어라라고 했으니 유정월 삭이라야 아니 뭐죠? 가릴 익자죠. 미작이니 일요식 그래서 오직 정월 초하루에 바로 그 음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죠? 음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죠? 이렇게 잘 숨겨 놓아야 하는 것이니 일요식지 일식이 일어났을 때 이에 호유 벌고용 폐가 예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양월에 이게 일어났을 때 바로 북을 두드리고 패백을 쓰는 것이 예라라고 하였고 기여즉 그 나머지인즉 부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지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소자가 허여했더니 아까 평자어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 아니라 꼭 요때만 정월에만 그죠? 정월에만 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달에는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태사가 말하기를 바로 그랬더니만 제차월예라 이게 바로 이 달이라 이 소리 이 달이 그것이라 지금 6월이니까 하나를 뽑으면 4월이니까 그러니까 경에 제차월예라라고 한 여기까지가 아까 소공 17년 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에는 지금 6월이라라고 썼고 사과는 언제차월즉 그래서 이 달인즉 지 전원 정월지 사기니 그죠? 이 달이 바로 정월의 초하루고 그래서 닉 미작이라 그래서 음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 가린다라고 한 것이니 위차 주지 유월은 여기서 주나라의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사월예라 하나라의 사월이라 그러니까 정양월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문공 15년 전에 직설 천자 제후 곱해 이래라 하니 그러니까 전에 지금 천자와 제후가 북을 두드리고 패백을 쓰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얘가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였으니 불원 비상 하니 그거는 바로 비상의 경우를 말한 것이 아니니 피연 유월은 직 유월이라. 저기에서 유월을 말한 것은 다만 유월이라라는 것을 알수 있느니라. 차역 유월. 여기서 또한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운 비상이니. 역시, 일단은 비상이라라고 했는데 그 아래 구절에 하고에 시연 유정월지 삭에 유용 패벌 고지 예라 하니 그죠? 그러니까 그 아랫자리에 비로소 또 뭐냐 오직 정월의 초하루여야 패벽을 쓰고 북을 두드리는 예를 두는 것이니 명차 경 수서 유월이나 여기서 경에 모름지기 유월이라고 썼지만은 실피 유월소라 실제적으로는 아니 유월이라 실질적으로는 유월이 아니라라는 것을 분명히 하여서 그러므로 운 비상 고지 월이요 그죠? 비상한 달에 그죠? 일상적인 아닐 때에 그 북을 두드리는 달이니 바로 장력으로 그래서 추차 이 신미 추차 신밀 이 날에 지금 신미를 미루었더니 이것이 바로 위 7월지 사기요. 7월 초하루가 되니 유치운 실소라. 그래서 치운을 두어야 하는데 치운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실수한 바이라 그러므로 치월착이라. 달이
지금 막 어긋났다라고 한 것이니 부릉치운이 치운 오라 그죠? 치운에 그죠? 치운에 응하지 않고 그죠? 치운을 두어야 되는데 그래서 치운이 뭐가 좀 잘못됐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 7월이 유월여라. 그래서 하여금 지금 이거는 7월이 되어야 7월이 바로 유월이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책력이 잘못됐다 그러면 군주의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덕을 잃었다. 지금 이런 뜻이 되겠네요. 성례 보면은 장공 25년에 그 경에 서유월 신미일이 사길이라라고 아니 신미일을 사기라 그랬는데 장공 지금 거기 지금 25년이잖아요. 그죠? 장공 25년 경에 지금 6월 신미일에 신밀 사계 인류 식지라라고 하였으니 실제로 이것은 7월 삭이니 비유월이라 다시 거듭 설명합니다. 이건 유월이 아닌 것이라 그러므로 전에서 이거는 비상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비상이라 했고 또 유정월지 삭 오직 정월의 삭이라야 유용패 벌고하니 패백을 쓰고 북을 두드리니 이로써 뭐냐면 명차식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패 벌고라 정월이 아니니까 패백을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패백을 쓰거나 북을 두드려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 아니 되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 상월은 그죠 일반적인 달은 인변이 기하고 그 변함으로 인하여서 일으키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역이 잘못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공 15년 경문을 보면은 개 동이 갱부발 전활 그래서 경문에 다 똑같은데도 다시 전에서 발표하여 말하기를 비례자 얘가 아니라라고 했고 그래서 명전전 앞선 그 전이 요기 심정량지 월하고 그죠? 앞서서 먼저 정량의 월을 살피고 그리고 그러니까 앞전에 그 후전에서는 이것을 발예 그죠? 예로서 발표하여서 요기 명재우지예 재우의 예를 밝히고자 한 것이니 찬해 성현지 미지 여기시 그래 이것이 바로 옛날 성현들의 은미한 뜻이고. 그런데 선유들이 소미우라. 선유들은 이것을 잘 깨우치지 못하고 이제 유형 같은 사람 이렇게 이렇게 표현했다 그랬는데 지금 공자는 지금 이렇게 일단은 쭉 써놓고 이제 아까 해서 그막 북을 두드리고 뭐 했다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좌구명 같은 경우도 이거는 오직 정월이어야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음기운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일단은 바로 잡아놨죠. 사직에서는 패백을 쓰고 그 다음에 북치는 것은 조정해서 한다. 이렇게까지만 써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좌 뒤편으로 가서는 이건 비례라. 아예 딱 써놨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먼저 잘못된 역법부터 이렇게 고쳐놓고 뒤에 가서 이제 가서 꾸짖는 내용인데 후대 사람들은 이제 좀 선유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뭐라고 했느냐. 이를테면 유행 같은 사람. 지피오월 삭자니. 이건 5월 초하루가 아님을 알수 있으니. 라고 하면서 소공 24년 5월에 바로 인류식지라 했고 전에 이것을 일과 그죠? 해가 조금 지나쳤으니 분이미지 그러니까 춘분이 아직 이르르지 않았다라고 했으니 차 약시 5월 역응 그죠? 그래서 이 5월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응하는데 그러면서 왈 과분 또 역시 뭐예요? 그 춘분을 지나쳐서 아직 지이다 그러면 하지가 되는 거죠. 분지니까. 그러니까 그 춘분이고 아직 하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5월이 마땅히 응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과분 춘분을 지나서 아직 하지까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 이제 언 익미작 음기운을 숨겨서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은 시 이작지사라. 이미 자 일으킨 말이니 그러므로 GP5월이니 이것은 5월이 아님을 알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건 또 5월. 그래서 안 24년 그리고 그래서 24년 장공 24년 편에
8월 정축일에 부인 강씨가 들어왔고, 그래서 종피 추직한데, 지금 저이 날짜하고 달이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8월 정축일을 그 미루어 보건대, 6월 신미일 삭이라고 하는 것은 비요 차착이니, 그래서 차착이, 그죠? 어긋난 것이 있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였고, 그죠? 어긋난 것은 아닌데, 6월에 그 신미일 어긋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해가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치운 실소라, 그죠? 윤달을 두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 잃은 것이니, 이로써 24년 8월 이전에는, 그죠? 이전에, 오치일륜, 그죠? 이 윤달 하나를 분명히 잘못 두었고, 그래서 BC 8월 이래로, 지금 이 8월 이후로 비로소 착안된 것이 아니라라고 하면서 이제 챙겨 쭉 따지는 거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만 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공 그 17년 전을 보면은 태사가 논기정월지사, 정월의 일을 논하여 이르기를 당 하사월이 시위 맹하니 하나라 역법으로 사월이 바로 이제 맹하가 되는데 지정월 그래서 맹하가 되고 이것이 정월이 됨을 알수 있고 시하지 사월이요 이것이 하나라의 사월이고 주나라의 유월임을 알수 있느니라 시에 이르기를 시에 보면 정월시가 있는데요 소화정월편입니다 소화정월편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정월번상이라라는 말이 나와요 정월의 번상이라 그러면은 번상이니까 번거롭다니까 굉장히 막 얼기설기 설킨 거죠. 그러니까 번상은 된서리를 번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월에 된서리가 내렸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정월이 그래서 이때 4월이라 이 소리입니다. 4월에 아주 된서리가 내려서 아심우상이라 그 뒤에 정월 번상이니 아심 내 마음이 근심스럽고 속상하다. 지금 이렇게 표현했죠. 4월달에 막 이제 뭐예요. 모든 막 곡식삭들이 막 나오는 때죠. 근데 된소리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곡식 다막 얼어 죽고 할 테니까. 1년 농사 망치니까. 그래서 대부가 시를 하면서 4월에 된소리가 내리는지라, 아, 내 마음이 근심스럽고 참 속상하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시에. 시의 정월번상이라 하니 정현이 이 주석에서 이르기를 하지 사월이니 바로 그죠 하지 사월이니 건사요 그죠 사를 세웠다면 사월이 되고 순양이니 그죠 건사 순양이니 사월의 순양이니 용사 시위 정월이니 바로 이때 그죠 이를 쓰는 것이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정월이고 위정월은 위정량지월이니 바로 이런 경우는 익악례라 그저 나쁜 것을 다 가려야 된다 은미하게 다 나쁜 것들을 숨기는 것이라 인정의 양이 오음이라 그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밝은 것을 사랑하죠 양을 사랑하고 음을 미워하느니라 그러므로 위음 위악이라 그래서 음이 바로 악이 된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익음기하라. 그래서 음기를 숨긴다라고 잃은 것이라. 미작이라라고 하는 것은 위음기 미기하라. 그래서 음기운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 했고요. 그 다음 또 보면은 그 일식과 관련된 내용인데 고지역서는 망이라. 옛날에 책력을 기록한 글들이 다 없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책력 기록은 굉장히 오래되었죠. 복희씨가 64개를 만드는 것도 1년 12달을 표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식 기록으로 표현하자면 서경에 보면은 요전편에 바로 책력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세한 그 역서들이 다 망이라, 없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응 이래로, 그죠? 한나라가 일어난 이래로 초창 기술 삼통하여, 그래서 그 초창기에 그 술, 그 방법인
삼통역으로서, 그죠? 2위 5월 23분, 아니, 23분월에 20, 23분에 21, 5, 5달. 5와 23분의 21 방식으로 이제 쭉 쪼개는 방식인데요. 도수를 하여서. 그 다음에 1월 교회라. 그죠? 해와 달이 사귀는 것으로서. 이렇게 쭉 표현하는데. 삼통역이라는 말은 공부하셨죠? 했습니다. 지금부터 할까요? 자, 여기죠. 자월, 축월, 인월. 자, 주나라. 주나라 뭐라 그랬어요? 천통역이라 그랬죠? 하늘이 두루두루 통과한다 그래서 왜냐? 천통역 그랬습니다. 주역을 바로 주역을 쓰는데 그래서 중천 건호를 맨 위에다 뒀죠. 그래서 천통역이라 그래서 자월에 뭐예요? 천개어자라 그랬죠. 하늘의 문이 자시에 열린다 그래서 천개자. 천개어자. 우리가 천개어자 집역어축 집역어축 그다음에 인생어인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진을 주나라는 천통역이요. 그래서 자월세수법을 쓴다 그랬죠. 안 배웠다고요? 자월 자꾸 들어두세요. 그래서 자월세수법을 쓰고 그 윗대인 은나라는 뭐라고 한다고요? 은나라는 맨 처음에 뭐가 온다고 주역에? 중지 곤괘가 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역? 귀장역. 제가 지장보살 때문에 맨날 지장역, 지장역, 귀장역. 그래서 다 만물은 다 뭐냐면은 때가 되면 다 돌아가서 숨는다 그랬죠. 땅속으로 돌아가서 숨는다 그래서 바로 귀장역이라 그랬고 바로 뭐예요? 축월세수법을 쓴다 그랬죠. 축월세수를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라는 무슨 괘가 제일 위에 온다 그랬죠? 중산간괘, 중산간괘니까 산괘가 연달아 있다 그래서 연산역을 쓴다 그랬죠. 연산역을 쓰는 것이고 이 역은 역냐라 그랬습니다. 주 역이라고 하는 건 애초에 농사짓기에서 책역을 만들기 위해서 쓴 거였다고 그랬죠. 연산역이고 그래서 연산역이가 바로 인월세수법을 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월세수법 이것이 바로 삼통역이에요. 그러니까 천통역, 천통, 지통, 산통 그러면 되나요? 그러니까 천통, 지통, 산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통, 그다음에 이거는 지통이라 표현하죠. 땅괘니까 그죠? 지통, 산통이 아니라 뭐예요? 인통이 되는 거죠. 인통은 천지인 삼지법을 해서 천통역, 지통역, 인통역 이렇게 해서 삼통역 개념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세세하게 모르는 단어, 모르는 개념 없이 다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삼통역을 가지고, 자, 5월 23. 우리 지금 하나라 역법 써요. 이건 요거 써요. 지금은. 철자 공. 이것도 제일 좋은 거네. 제일 좋은 거. 공자가, 이거는 전부 다 공자덕이라 그랬죠? 공자가 그 위령공편에 보면은 안연이 묻는 내용이 있습니다. 선생님, 위방. 어떻게 해야 나라를 위하는 것입니까? 해서 문위방이라 이걸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그때 공자가 답변하신 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력을 쓴다면은 하나라의 역법을 쓰겠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라의 역법이요. 면류관은 누구네 거? 주나라 면류관인가요? 그 다음에 수레는 은나라의 수레. 이렇게 은나라의 수레가 워낙 튼튼하고 하니까. 순관으로 내려올수록 저 주나라에서는 갖다 자월 세수 쓰면은 깜깜한 하찮은 그 겨울에. 세수를 쓰면 예. 그 옛날이 더 좋아. 그 옛날에 돌아간 거네요? 네, 다시 옛날로 주나라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1000년 전으로, 그죠? 이때부터도 더 훨씬 더 1000년 전으로. 그러니까, 하나라법이 훨씬 낫죠? 왜냐면 뭔가 좀 새록새록, 왜냐면 주역으로 표현하자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른바 지천태역괘가 되는 거예요. 이때가 지천태월이잖아요. 땅속으로 양기가 가득 차 있죠? 이게 지금 음력 정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월이 되고, 2월이 되면은, 하나가 더 올라오고, 3월이 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요거를 1, 2, 3월을 뭐라고 표현? 봄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봄이라고 하는 것은 땅 속에 양기운이 다차 있는 거죠? 이게 돼야, 그걸 뚫고선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요걸 뚫고 만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만물이 나오는데 땅속엔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양기운이 가득 차 있죠. 춘이라는 글자도 이게 맞고, 그냥 옛날 사람들이 글자를 만들었다라는 게다이 원리, 역의 원리하고 다 통하니까. 귀장력. 이거는 모든 만물이 땅속으로 다 숨겨, 하나는 그러니까. 누가 지었어요? 하나는 하나라요? 은나라는 하우씨. 은나라는요? 큰일 나셨네. 탕림금. 혼나셔야 되겠네. 은나라 탕림금. 주발은 하, 주자마자 조민벌제는 주발 은탕이요. 그죠? 추이양국은 유도당이요. 그 유씨와 도당씨. 우는 빠졌지만 이미 우그 사이에 포함된 거죠. 선양에서. 그 다음에 주발 은탕. 탕. 하나라를 갖다가 우임금님이 지었다고요? 순임금이 예, 선양을 해줬죠. 선양을 해준 거죠. 세운 게 아니라 선양을 하여서 우가 들어서면서 하나라라 이렇게 된 겁니다. 순임금 때문 뭐라고 돼 있어요? 우순 그랬죠? 천자문 공부 다시 하세요. 자, 천자문 공부에 자, 맨 처음에 3절에 뭐라고 돼요? 한번 외워보세요. 추이. 네. 추이 양국은 아이. 추이 양국은 유도당이라. 도당이라. 천자문이 무지무지 어려운 글이에요. 이거, 그죠? 유씨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순임금이죠? 우나라. 그래서 우순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유씨 또는 도당씨. 아, 뭐야. 순임금 왜 이렇게 돼 있어? 응. 도당씨는 요임금. 그래서 당나라죠. 그래서 당요라고도 표현하죠. 당요. 우순 당요. 또는 유씨 도당씨. 요임금이 먼저 좀운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그 다음 귀절. 천자문으로 좀 돌리자. 조민벌제는 누구예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 천자문 외워갖고 오세요. 시험, 특별히 시험 볼 겁니다. 주발 은탕이라. 지금 이 16글자에, 뭐가 들어가냐. 요순과 하은주 3대. 사망이 다 들어간 거예요. 이 역사,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 속에, 16글자 속에 쫙 압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가 바뀌는데 하나는 선양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혁명하는 방법, 요두 가지죠. 그 저기는 선양의 방법이요. 여기는 혁명론까지도 쭉 제기가 된 어마어마한 그 16자입니다. 저글 속에 있는 것이. 그래서 삼통역으로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거는 세세하게 이제 역법 그, 뭐죠, 다 해운행 요 쪽에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월이 서로 간에 만나는 때, 이걸 차라 이렇게 표현하죠. 1월 교회를 매차 세차라고 표현할 때. 예, 차이라. 그래서 근세에, 그죠, 근세라는 말이나 근세 위 역자. 근데 지금 근세에 들어서 책력을 하는 사람이, 그 당나라 때 지금 얘기니까, 당나라 그 즈음에서 바로 이제 역을 하는 사람들이, 책력을 만드는 사람들이, 개 2위 172일 유여이 1, 그죠? 172일에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 조금 더 있고 하면서 이걸로서 일, 한번 일씩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략 172일, 그죠? 172일 조금 뭐, 점점점점으로 해서, 그때마다 한 번씩, 그 다음에 일씩 있는데, 시일식자 역지상례라. 이때 생기는 일식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떳떳한 것이라, 일상적인 것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고지성왕이 옛날에 임금이 그 인사 이로 인하여서 일로 인하여서 설계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래서 경계를 베풀고 그래서 부의소소대명하고 그래서 소림하토하고 총리 선망하여 비주장야토록 장야하고 기위괴이의 막사심이라 고로입 구신이 청구어 예책궁하고 죄기지법이라. 이게 지금 이 내용이 그 소아 시월지교, 우리가 소아에 보면 시월지교가 있을 겁니다. 소아 시월지교와 관련된, 그죠? 시월지교 소아의 시인데요.
지금 여기 아주 독특한 시 방식으로 나왔는데 그 소아시 시가 아니라 거기에는 모시정이 모시정에서 인용된 글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책그 해놓은 거는 시경은 기본적으로 주자가 해석한 걸 바탕으로 하면서 주자 내용이 좀 부족해서 제가 모시정이까지 보충해서 다 써놨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모시정이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거기 보면 고지 상황이 이렇게 거기서부터죠. 앞에 두 번째 줄에 있는 옛날 고 옛날의 상황이 인사이 설계하여 그죠? 그 어떤 일로 인하여서 항상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섬길바일들로 인해서 경계를 베풀었으니 부의소소 대명하고 무릇 밝고 밝아서 매우 그죠? 밝고 밝은 대명으로서 대명이다 그러면 해가 되겠죠? 밝고 밝은 대명으로서 조림하토하고 이 아래 땅들을 밝게 비춰주고 밝게 비춰주니 홀 홀자인가요? 문득 이 선망이라 그래 비춰주는데 문득 그저 다망 잘못하면 다 없어질 것이라 그저 문득 잘못하면 그저 소홀히 했다가는 그저 비춰주시는데 우리가 소홀히 하면은 다 없어질 것이니 비주장냐하여 그래서 낮으로 하여금 밤을 일으켜서 그죠 낮으로 하여금 밤을 일으켰다라는 게 뭐겠어요? 일식이 생겨난 거죠. 지금 낮인데 밤이 되었으니 기위 괴이하니 그참 괴이함이 되니 막사 심이라 이보다도 더 심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저 세운다. 누구를 구신 그저 신에게 그저 신을 구하고 그저 신을 구하면서 청구지예 그죠? 아이고 우리 좀 구해달라라고 하는 예를 청하면서. 그럴 때뭐 어떻게 해요? 전부 잘못한 것은 뭐예요? 제 몸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몸을 꾸짖고 죄기지 법, 나를 스스로를 죄주는 법을 그죠? 법을 세운 것이라.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사직에 패백을 올리면서 그다음에 조정에서 북을 두드리면서 아 이게 내가 뭐 잘못했는가? 그죠? 각각을 스스로 자기 내 책임으로. 이건 하늘이 저렇게 지금 한낮인데도 깜깜한 밤중을 만들었으니까 이래서 이런 법들이 예전에 나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멋진 얘기죠. 모시정에 나온 얘기. 그래서 정양지월은 양기우성하니 정양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양기운이 더욱 성하니 어차우성지월인데 그죠? 이에 아주 더욱 성한 달인데 위 야금소침이라 그런데 저 약하디 약한 음이 침범하는 바이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기지 사하고 그래서 더욱 그 결국은 뭐냐면은 그 음기운이 침범하면은 당장 타격받는 게 뭐예요? 땅이죠. 땅의 곡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냐면 사직 땅에 갈거 아니에요. 그죠? 토지신한테 가가지고 아 이거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 좀 봐주세요 해서 뭘 줘야 되겠어요? 선물 줘야죠. 그 선물이 패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희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잘 잡수시라라는 것이 아니라 뇌물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패백을 갖다 바치면서 아 우리 잘못했으니까 우리 좀 구해 주세요. 이거 패백으로 해서 공식 정식으로 저기 하느님을 가서 찾아뵙는 겁니다. 그죠? 하느님한테 토지신한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하느님이 해가 이렇게 가렸는가 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그다음에 꺼림을 그죠? 꺼림을 두고 더욱더 조심하면서 그래서 사직에 가고 이것이 바로 이제 상공의 신이라 그랬네요. 저 위에 상공의 신이 되고 그러니까 최고의 신은 하느님이 되겠죠? 하늘이 될까 일이 되고 천이 되니까 천신이 될 테니까 상공의 신이고 존어 제후라 그래, 제후보다도 더 높으니라 제후보다도 높으니까 제후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 찾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 갖고 가요? 패배 갖고 가야 되죠? 천자를 찾아갈 테니까. 그죠? 자기보다 천자가. 그러므로 용패우 사하고, 그래서 사직에는 패백을 쓰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몸에 아까 구신 그랬죠? 신을 구하고, 청구어, 예. 그래서 예를 청한다 그랬으니까, 청구어 누구냐면 상공이죠? 그리고 상공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좀 우리 좀 구해주세요 하고 청해야 되니까, 그래서 청해야 되고, 그리고 또 벌고우 조하고 그래서 이제 그 청하니까
북을 두드린다는 게 뭐예요? 혼내준다는 거죠. 나의 제가 잘못했습니다. 조정해서 북을 두드리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를테면 공자의 그 제자였던 누구였죠? 제어가 세금을 올리니까, 계시를 위해서 세금을 올리니까 공자가 어떻게 됐어요? 제자를 불러가지고, 소자들아, 와서 저기 북을 올리면서 성토하여라, 이렇게 표현했죠. 북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건 성토한다, 이 소리입니다. 둥둥 치는 거니까 소리를 내어서 잘못을 전부 다가 그 두들겨라, 이런 의미가. 때려라, 진짜 사람을 때려라가 아니라죠. 성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북을 치는 것이니, 이것을 성토하는 거죠. 성토하고, 스스로를 성토하고 또 퇴이자공 스스로가 물러가서 자공책냐라 스스로가의 그 꾸짖는 것이라 그죠 스스로를 바로 꾸짖어서 다스리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일식이라라고 하는 것은 실은 뭐냐 월엄지야라 그죠 달이 가리는 것이라 일자는 양지정이요 월자는 음지정이라 이건 천자문에서 공부했죠 허신이 이렇게도 설명했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정이요 월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정이라. 그리고 또 일은 또 이제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일은 군도요. 그죠? 임금의 도이고 월은 신도야라. 또 이명 음불이 침하고 그래서 음이 양을 침범해서는 아니 되고 그다음에 아니 되고 또 신불이 엄군하여 신하는 또 임금을 가려서는 아니 되고 그죠? 의당 임금을 가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아니하는 것을 이명 앞에 있는 명이죠. 밝혀서 이로써 시 대의해라. 저 대의를 보여준 것이라 이렇게 했네요. 참 멋진 말들이네. 앞에 그 모신을 한번 쭉 어제 별도로 한번 써놔 보세요. 소공, 아까 시월지교 찾아보면은 제가 거기다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다. 소공 29년 전에 왈, 그래서 전에 본 말은 그냥 그러므로 유 오행지 관, 그래서 오행의 관직을 두었으니 시위 오관이니 이것이 바로 이것을 오관이라 하니 이것을 오관이 실예, 오관이 실예 수, 시, 성하고 봉위 상공하고 사위 귀신이라. 그래서 그 오관은, 실제로 뭐냐면은 저 시와 성을 주고, 그죠? 실제 보면은 시와 성을 주고, 오관으로서, 그죠? 시와 성을 주고, 오관. 오관은 오행의 관이죠. 오관으로서, 실제로 그 시화성을 100% 주고 이렇게네 열수니까 100% 주고 그다음에 봉하여서 그죠 상공을 삼고 그오 다섯 가지 관지 상공을 삼고 오관이 뭐죠 오행의 관 주나라의 천관총재 지관사도 그 다음에 춘관 종백, 하관 사마, 추관 사, 아니, 하관 사마, 추관 사구, 그 다음에 동관 뭐가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쓰다가 말하니까 동관 고공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늘 빼놓고 나머지 오관에, 그죠? 수화목금토라고 하는 바로 이제 그 지부터 시작해서 하늘은 뭐 절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오행의 관직을 둔 것이라라고 하는 것인데 또 거기도 이 사람들이 오간의 관직도 뭐든 그 시성을 여기서 다 주는 것이죠. 아, 뭐 시성을 받고 먼저 받고 간에 열수니까 그죠? 차례대로 받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상공 최고의 높은 직책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사를 드리는데 바로 뭐냐면 신을 그래서 신을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되느니라 그랬죠? 그리고 사직이 있고 또 오사의 제사가 있죠. 오사의 제사가 있으니 오사라고 하는 것은 집, 문, 뭐 도로, 그다음에 이 우리가 중당 뭐이 등등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다 존, 그죠? 높으니 이로써 그래서 이에 받드느니라 그러므로 두씨가 사로서 상공의 신이 된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사라고 하는 것은 토지신이 되고. 제후로 표현하자면 우리보다 어쨌든 다 높은 거잖아요, 신이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우와.